네. 사실 가장 매착이 가는 글이라고는 뭐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일부러 그 순서를 짤 때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어서 어떤 스토리로 읽을까 봐. 아, 그렇죠, 그렇죠. 랜덤화 하느라고 좀 애를 썼어요. 왜냐면 어떤 블루노트들은 붙어 있어도 좋은데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날짜가 없는 거군요. 날짜요? 네. 네, 날짜는 다 뺐어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요? 이기적이 아니잖아요. 네. 네. 아하, 날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구나. 저는 원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 날짜는 그냥 저 기억하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순서를 일부러 랜덤화했는데 마지막 그 블루노트는 뭐였으면 좋겠다고 막 고민하다가 제가 우산을 씌워줄 힘이 없을 땐 비를 함께 맞을게요 이걸로 그 마지막 페이지를 결정했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마지막 블루노트로 한 이유는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의미가 더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네. 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뭐 취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너무 설마시고 뚜가씨 신발이 참 예쁘다. 저 약간 후회하고 있어. 난 북 콘서트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신발이긴 한데. 아니 난 노래만 하고 가는 줄 알았죠. 네, 아, 진짜 교양이라고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발이에요. 교양이요? 이거 진짜 아니 장모님 집에도 그렇게 신고가요? 장모님 집에 계세요. 아니 너무 신발이 네, 치타 등에 압정이 많이 박힌 듯한 느낌이네요. 신발이 되게 연한스럽다. 네. 아무래도 북콘서트다 보니까 책에 관한 질문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서우님께서